안녕하세요. 아유남편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텐 사용 방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텐 영상은 조금 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세한 내용까지 영상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자석에 붙는 거와 자석에 붙지 않는 스텐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칼날을 만드는 재료는 마르텐 사이트계의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고요. 이 304는 오스텐 아이트계의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합니다. 마르텐 사이트계는 요건 3으로 시작하지만 요것은 4로 시작합니다. 420이나 420F를 많이 씁니다. 420F는 쾌삭강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정말 잘 잘리는 스테인리스 강이고요. 하지만 자성이 있습니다. 자석에 딱 달라붙는 특징이 있고 이304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자성이 없죠. 근데 두 가지 420, 뭐 420F, 304 만드는 방법이 정말 전혀 다릅니다. 왜냐면 이304 스텐을 만들려면 높은 온도,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바로 급냉을 시켜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성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이304랑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 영상이 2시간도 넘어가야 되니까 그 방법은 조금 뒤로 하고요. 만드는 방법 때문에 요 420F나 420 쾌삭강 종류의 마르텐 사이드계의 스테인리스 강은 자성이 있고요. 304는 1000도씨 높은 온도에서 바로 만들어서 급냉을 하기 때문에 자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304 재질도 만드는 데 있어서 압력을 가하잖아요. 이 알루미늄하고 스텐하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큰 압력을 가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열이 있어요. 그 열 때문에 그 압력과 열을 가했을 때 오스테나이트계는 이 304나 316 그런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은 조금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온에 취약하다고 해서 뭐 저희가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그 고온이 아니라 막 800도, 500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하다기보다는 조금 고온에 민감합니다. 살짝 자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요 420 스테인리스 강처럼 자석에 딱 달라붙지 않고 살짝 이렇게 붙이면 살짝 붙는 정도의 자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형이 됐기 때문에 자성이 생기는 거고요.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 스텐의 역사를 조금 아시면 스텐 사용하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역사를 한 10초 정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스텐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도 이 스테인리스 강 제조에 뛰어들었는데 미국의 기술력에 정말 뒤처지는 실력이어서 그때는 일본이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텐은 영국에서 처음 연구를 시작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웨덴에서 합금을 성공시키는 바람에 정말 강력한 스테인리스 강의 판매가 시작되고 제작이 이루어졌다고 스테인리스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도 스테인리스의 사업에 뛰어들지만 미국의 기술력에 의해서 완전 부진을 겪었죠. 하지만 1970년도에 일본이 미국을 우월하게 정말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가지고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이 급성장을 해서 미국을 완전 앞서게 되죠. 지금은 국내에서도 스테인리스를 제대로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한국의 금속재료의 기술력도 이제 너무 발전이 돼서 한국 제품도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수전이 있잖아요. 수전이 이건 화장실이에요. 저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 같은 것들이 스텐 도금이 아니냐고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스텐은 기술적으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스텐은 도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모르겠지만 스텐은 우선 녹는 점이 1500도 이상이 돼야 녹고요. 철도 1570도 정도가 돼야 녹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스텐하고 철은 같이 녹습니다. 녹는 점이 같기 때문에 우선 스텐 도금을 하려면 스텐을 녹여서 철에 입혀야 되잖아요. 굳는 시간이 필요한데 스텐을 녹여서 철에 입히는 순간 철도 같이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철에는 스텐을 입힐 수가 없죠. 더욱더 황동이나 청동 같은 경우에는 녹는 점이 960도인데 스텐은 1500도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걸 청동에다가 부어버리면 청동은 그냥 녹아버린다는 거죠. 지금 있는 기술로는 스텐을 도금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있는 뽀돌뽀돌하고 반짝이는 것들은 과연 어떤 도금일까? 크롬 도금입니다. 크롬 도금은 값도 싸고 도금이 쉽게 입혀지고 또 스텐같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가격 대비 오래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롬 도금을 해서 스텐처럼 위생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화장실이나 싱크대에 있는 수전에 사용하는 크롬 도금입니다. 그리고 크롬 도금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플라스틱에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스텐은 현지의 기술로는 도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텐은 오래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럼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불이 스텐에 뜨겁게 달군 상태에서 요리를 하시다 보면, 자, 어느 정도 뜨거워졌네요. 이렇게 연기가 팔팔팔팔 나는 상태에서, 이거 진짜 지금 하기도 두려운데, 한번 영상을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워, 내 팬. 이렇게 요리를 바로 한 상태에서 지금 치익거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스테나이트계의 스테인레스는 고온에 조금 취약한 편입니다. 취약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바로 뜨거운 상태에서 물을 대버리면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 3중 같은 경우에는 빨리 바닥에 쉬는 경우도 가끔 생기고요. 바닥 3중으로 만든 제품은 상대적으로 변형이 적지만, 아무래도 오스테나이츠계, 즉 304 제품 같은 경우는 뜨거운 상태로 요리를 한 상태에서 바로 물을 대시면 변형이 빨리 옵니다. 5분 정도라도 요리가 끝나고 식힌 후에 물에 넣으셔서 설거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316Ti라는 게 나왔는데, 316Ti는 고온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잘 견디게끔 만드는 거고요. 하지만 오스테나이츠계의 장점은 저온에서 정말 강한 특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극저온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저온에서 강하기 때문에 냉동 제품 사용하는 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요리가 끝나고 최소한 5분이라도 식힌 상태에서 물에 담그신 후에 설거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거지를 한번 하신 후에 이제 바닥 같은 게 있어요. 이거를 뭐 일주일에 뭐 내내 하시는 건 아니라,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올린 영상에 이 바닥 새 것 같이 만드는 영상이 있지만, 그 작업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정말 오염이 됐을 때 하시는 작업이고요. 이 작업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난 후에 한 번씩 더 작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베이킹 소다로만 된 빨래핀이고요. 꼭 설거지가 끝나고 난 후에 물기가 있으실 때 하셔야 됩니다. 물기를 닦으신 후에는 하시면 안 되고요. 자주 하시면 또 안 좋습니다. 또 힘들잖아요. 설거지도 힘든데 이것까지 매일 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묻혀줘요. 저는 골고루 묻혀줍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다 문대셨잖아요. 이 다음에 한 5분 정도 놔둡니다. 5분 정도 놔두고 다시 설거지를 하시면 좋아요. 이 다음에 설거지를 한 번 더 하시면, 이 방법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 그렇게 사용하시면 더욱더 윤기 있고 좀 깔끔하게 스텐 제품을 관리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묻힌 다음에 설거지 할 때 세제를 사용하나요? 세제는 저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물로 한번 뿌린 다음에 수세미로 살살살살 닦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스텐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